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명령이죠. 또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전부 다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의 표현으로 하면 밑줄 긋고 항상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윽박지른다든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너무 귀한 거야, 마음에 새겨, 순종해, 이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면 그 명령 속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유익함을 내가 꼭 책임질게, 내가 꼭 허락할게 하는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분노는 참 쉽죠. 기분 나쁠 때, 화가 날 때 그냥 화내는 거 너무 쉽죠. 승질 나는데 뭐 소리 지르는 거죠. 뭐 윽박 지르는 거죠. 뭐 할 말 못 할 말 막 퍼부어대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쉽습니다. 왜?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 소리 지를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인데 참는 것.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고 저쪽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따지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숙은 뭐냐? 그럴 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뭐 이런 거를 잘 알고,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이런 거를 잘 맞추는 게 성숙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영적인 성숙은 용서할 줄 아는가,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줄 아는가, 믿음이 어리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가, 덮어줄 줄 아는가, 끌어안을 줄 아는가,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는 용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지금 예의에 어긋났고 지금 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자꾸 우리는 이것을 옳고 그르냐 맞냐 틀냐 이것을 따지는 것으로 자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했을 때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성숙이 아니고, 그것을 따지고 묻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성숙이 아니고, 도리어 그런 경우에 기꺼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 안 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온다.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할 말 못할 말을 막 토해낸다. 그러면 그 영적으로 미성숙한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 좀 억울하지만 좀 손해를 보지만
내 머리는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제 실제로는 그것이 성숙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얼뜻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내가 용서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저 사람을 위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독하게 미워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요, 결국 지옥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누군가를 독하게 미워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누구를 잘못했냐 잘했냐 따지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는 것은 실제로는 내가 지옥 같은 내 마음에서 벗어나온 것이고요, 그 어둠의 상태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놀랍게도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밝아지고요,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 보면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용서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용서는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누가 죽느냐? 내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이가 갈리도록 그냥 꿈에서도 그냥 그 왼수 같은 인간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갑자기 그 사람의 사업이 안 되든가요? 멀쩡하던 그 집에 애가 대학에 떨어지든가요? 건강한 그 사람이 갑자기 감기 몸살이 들든가요?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독하게 미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마치 독약을 마신 것처럼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바짝바짝 마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독하게 한번 미워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이 뜨거워지든가요? 누군가를 독하게 미워하는데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고 막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가 돼서 눈물을 막 펑펑 쏟고 그러든가요? 누군가를 독하게 미워했는데 막 감사가 넘치는 것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그때부터 더 교회 오고 싶고 그때부터 더 교회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든가요? 누군가를 독하게 미워하면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막힙니다. 찬양도 막히고요, 기도도 막히고요, 말씀도 막히고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던 것도 갑자기 힘들어지고요, 성도들과의 교제도 그것이 불편한 자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독하게 미워하면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다 막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내 예배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얼뜻 보면 저 사람에 대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첫째는 그게 나에 대한 거고요, 내가 사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예민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난 예배가 무너져도 관계없어 그런 성도님들 계신가요? 난 찬송이 막히든 말씀이 막히든 기도가 막히든 성도들과의 교제가 막히든 관계없어 이런 분들 계시지 않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예배가 막히고
예배가 불편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막히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용서하라는 말씀은 용서해야 네가 살아 이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 있으세요? 저는 교회 생활할 때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혹시 보셨어요? 나는 아싸래,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뒤끝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팍! 앞에서 하고 딱 돌았으면 깔끔하다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성질 다 냈는데 무슨 뒤끝이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뭐 뒤끝이 있겠어요? 속을 다 뒤집어 보였는데 뭐 뒤끝이 있겠어요? 시원하시겠죠. 그렇지만 면전에서 당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아픔이고요, 눈물이고요,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뒤끝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했는데 나는 개운해서 좋습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은 돌아가서 아파하는데, 일주일, 열흘, 1년, 10년이 지나도 나만 생각하면 그때 받은 상처와 그때 받은 곡교 때문에 그 사람이 절망하고 신음하는데 뭔 뒤끝이 없는 게 그렇게 자랑이십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잡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잡지의 첫 페이지는 그 원목, 병원의 목사가 칼럼을 쓰는 것이 항상 실리입니다. 그래서 잡지가 이제 나올 때 되면 제가 항상 글을 써야 돼요. 근데 한 번은 그 글 제목이 뭐냐면 입술 30초, 마음 30년이라는 글을 썼어요. 입술 30초, 마음 30년. 칼럼의 제목입니다. 내가 욱해서 어떤 사람에게 30초를 퍼부어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30년 동안의 아픔과 눈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모욕하고 감정적으로 당신들을 대할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치든가, 또는 누가 아무게 안 되면서 하고 20년 만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손이 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기도 하고, 그때 충격 때문에, 그때 아픔 때문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집에 데려가서 정말 저를 죽도록 때렸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애비 없는 호래 자식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전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벌건 대낮에 초등학교 아이에게 어른이 할 말 못한 말을 했는데 5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 사람 이름과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30초가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40년, 50년 아픔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둠에 잠기게 하는 무서운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특별히 회의할 때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정말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일어나서 얘기하는 분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 안 하셔야 돼요. 그 말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의 시험이 됩니다. 또 손 들고 얘기할 때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이번에도 참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참으셨는데 이번에 안 참으면 여태까지 참은 거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참았는데 하고 일어날 때 고 하고 싶은 그 말을 안 해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교회의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성숙은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겉과 속이 같다라고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마치 아주 정직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어나 성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를 삼키는 것, 마지막 한마디를 참을 줄 아는 것이 성숙이고요. 그것이 실제로는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따뜻한 목사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밝고 경쾌한 목사 같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저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엄격한 목회자였습니다. 정말 저를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 알았던 분들은 제가 정말 칼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칼 같았던. 근데 제가 크게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요.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아주 목사 안수 받고 아주 얼마 안 있었을 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은성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는 깨달아졌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너처럼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소리지르고 지적질함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오래오래 기다림으로 변하는 거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30분 전,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 사람이 5분 늦잖아요. 그 사람은 5분 늦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1시간 5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늦은 사람에게 5분 늦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1시간 5분 늦은 것처럼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진짜 무서웠을 것 같죠? 수련회를 가는데 8시 출발 그잖아요? 근데 7시 왔던 애가 출발 1분 직전에 화장실 가죠? 그럼 전 버리고 출발합니다. 정말 무서웠을 것 같죠? 제가 옛날에 정말 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다. 교회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사람은 너처럼 그렇게 딱딱거리고 칼처럼 자르고 그냥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윽박지르고 지적함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로, 용납함으로, 덮어줌으로 오래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변하는 거야. 새벽에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마치 저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너무 충격적인 그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할 때 교회 속에서 온 성도들이 심도하러 하는 성도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분들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웃고요. 그냥 기도하고요. 오래오래 참고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더디지만 그분들이 변하시더라는 거예요. 더디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많이들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윽박지름은요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윽박지르는 사람 앞에서만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면, 사랑하면, 참아주면, 기다려주면 사람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변합니다. 진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마라.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마라. 누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향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을 공격할 때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 이제부터 저 사람하고 인사 안 해. 그럼 영적 주도권을 놓치는 거예요. 나 이제 저 사람하고 같이 밥 안 먹어. 그럼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럴 때 영적인 주도권을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죠. 이번 주에 성도가 올 때 먼저 다가가서 소리 지르고 인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어떻게? 아 집사님 진짜 보고 싶었는데. 먼저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옆에 가서 앉고 먼저 같이 밥 먹고 이거 영적인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눈 안 마주치기, 인사 안 하기, 말 섞지 않기, 절대로 웃겨도 웃지 않기, 이게 성숙한 게 아니고요. 먼저 인사하기, 먼저 웃기, 먼저 찾아가기, 먼저 전화하기, 먼저 손 내밀기,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고 섬기기. 그래서 절대로 내가 영적으로 지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를, 용납을, 넉넉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용서받았느냐?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다 살아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용납하기, 끌어안기, 불쌍히 여기기에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얼마나 찬송을 잘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잘하느냐, 이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따뜻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항상 넉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쌀쌀맞아 이런 거 없대는 거예요. 정직한 정과 오범 이런 거 없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사랑으로 보이고 따뜻함으로 보이고 넉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그런 날카로움과 예민함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무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화났을 때 한번 거울을 비춰보셨어요? 화났을 때 여러분 거울 비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눈에 힘이 주고 막 눈꼬리가 올라가고 응? 얼굴이 붉어지고 막 입이 뾰족해지고 막 입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모습을 거울 앞에 이렇게 비춰보면 실제는 그게 마귀 얼굴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폭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폭발하고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낼 때 우리의 얼굴이 마귀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뭘요? 예수 믿으니까 집 사셨어. 예수 믿으니까 차가 바뀌었어. 이거를 알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의 사랑, 너의 용서, 너의 용납, 너의 끌어안음, 너의 따뜻함, 너의 넉넉함, 너의 온유함, 이것을 이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쉽게 말하면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마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과 갈등과 아픔 속에 있는 모습 속에서 갑자기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세요. 갑자기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재림에 가까웠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당신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 당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사랑, 용서, 용납, 따뜻함, 넉넉함, 품어줌, 덮어줌, 끌어안음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한없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도 같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이 따뜻한 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변화시켜서 이 입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영적인 주도권을 놓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은혜받은 자의 눈과 입을 갖고 살아가시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